MBTI 유형별 만화 81편 주기능으로 알아보는 MBTI 특징. MBTI 각 유형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주기능. 주기능이란 가장 선호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능, 유형 특징에서 핵심적인 기능. MBTI 유형별 주기능으로 알아보는 특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트제 주기능 NI.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고 직관적으로 판단. 내적인 통찰력에 자신감. 이런 컨텐츠도 재밌겠다.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더 재밌을 듯. 전체적인 맥락을 주관적으로 관철하고 비전을 제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는 주기능 NI의 인티제였다. 인티제 주기능 NI.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다른 가능성의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 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은유적 표현이나 숨은 의미를 잘 캐치함. 내면의 주관이 확고한 주기능 NI의 인프제였다. 엔티 주기능 NI. 이렇게 해보자. 오, 장거 역시 나야. 넘치는 호기심과 창의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주기능 NI의 엔티비였다. 엔프피 주기능 NI. 이런 게 있더라. 저것도 좋네. 하나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감. 호기심 많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으려고 함.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주기능 NI 엔프피였다. FP 주기능 SE. 와, 이거 귀엽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 야!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즐기는 주기능 SE의 FP였다. FP 주기능 SE. 응? 오리배타볼까? 반지!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즐김. 다양한 경험 좋아함. 이건 별로네. 저건 재밌다. 경험에 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임. 호기심 많은 현실주의자 주기능 SE의 FP였다. 이쁘제 주기능 SI. 이거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 입증된 경험을 신뢰함. 이건 이렇게 했었어. 내부에 쌓여있는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 데이터를 쌓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주기능 SI의 이프제였다. 이티제 주기능 SI. 매뉴얼대로 해야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구.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과거의 사건이나 느낌을 활용함. 경험적 감각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주기능 SI의 이피제였다. 에피제 주기능 키. 이게 더 좋대. 이런 식으로 하자. 증명된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실행. 답답하네. 그냥 내 말을 들어. 정리해놨으니까 시키는 것만 해.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 요소들을 통제함.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주기능 T의 에피제였다. 엔피제 주기능 T.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자. 목적과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기능.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게 더 이득이라고. 효율성과 이익을 판단해 목적을 달성. 카리스마 통솔자 주기능 TE의 엔티제였다. 인집 주기능 TI. 이건 왜 이런 거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근원을 찾으려고 함. 이건 이게 맞지. 뭘 모르네. 내면의 논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내부의 논리에 집중하는 주기능 TI의 인티비였다. 이티 주기능 TI. 아, 이게 뭐지? 지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인식. 뭐지? 행동이나 논리의 일관성 유지. 분석적으로 판별하는 주기능 TI의 ETB였다. 엔프제 주기능 FE.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외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함. 괜찮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내 주변 환경과 조건들을 통제. 타인에게 공감하며 행동하는 주기능 FE의 엔프제였다. FJ 주기능 FE. 오, 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다.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조화. 다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모두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 조건을 통제. 타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주기능 FE의 FJ였다. FP 주기능 FI. 그런 일이 있었어? 속상했겠다. 상대가 겪은 일에 감정 몰입을 잘함. 나라면 이럴 듯. 내면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이해할 때 역지사지로 판단. 진정성 있는 내면의 주기능 FI의 인프피였다. 인프피 주기능 FI. 아, 행복해. 아, 우울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함. 이런 건 어때?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 내면의 신념이 뚜렷한 주기능 FI의 INFP였다. MBTI 유형별 주기능으로 알아보는 특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